1위로 받았던 11단지, 12단지가 보시는 저쪽, 왼쪽, 요 4단지 저 뒤에 있고요. 저 앞에 보이는 11단지, 그리고 4단지 뒤에 있는 12단지, 그리고 저쪽 왼쪽에는 1단지, 2단지가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 토지를, 분양까지 갈 수 있게 해서 수익을 얻었던 그 땅들입니다. 지금 아파트들이 거의 다 세워졌고요. 요 맞은편에 있는 이제 행복주택과 같은 신혼부부 아파트 정도만 지금 완공을 하면 끝인 상태입니다. 상대적으로 이 대장동에 있는 분양가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게 이제 어쨌든 그 특정 그 개인 혹은 그 개인 법인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설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왔던 그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은 주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전부 환수해갖고 이제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후속지 대비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또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에도 보여지듯이 이게 화천대유 천화동이라든지 말은 주역의 13번째 대하고 14번째 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대가 무슨 뜻인가 하면 널리 사람과 재물을 모아가지고 천하를 거머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지을 때부터 이미 이거는 개선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개선의 자금과 그것을 모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강하게 가는 그래서 이름 자체도 그런 뜻으로 그래서 이름을 지었고 또 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사람은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장인데 성남시장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전부 관여를 했고 또 자기가 주도를 했고 그래 해가지고 지금 와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뭐 당의 위원장 했던 사람 또 전직 의원들 물고 늘어지는 거 보고 참 뻔뻔스럽다. 이거는 만약 그렇게 서로 공모해서 했다면 그건 의당 출신이라도 그건 용서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이거 경찰이 영상경찰서에 던져놔놓고 지난 4월부터 이걸 수사도 안 하고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정의 없는 일이고 또 검찰이 이런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뭔가 배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 서민의 피를 빠는 거머리 떼들 아닙니까? 서민의 피를 빠는 거머리 떼들이 아니 어떻게 3억 투자하고 3년 만에 3,400억을 가져갑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죠. 얼마 전에 뭐 김부겸 총리도 대정부 질의에서 상식적으로 가능하냐고 상식적이지 않다고 그래. 김부겸 총리도 민주당 총리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한 이런 사건을 우리 당에 덮고 씌우려고 와서 우리 당 사람들이 며칠 관련됐다 칩시다. 그래도 그거는 주도한 사람은 성남시장이죠. 그럼 불을 얻어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고발하고 쇼를 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야기 어렵다. 이야기 어렵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난 칼잡이 대통령 하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했고, 그리고 보복 정치도 안 한다. 근데 이 사건만큼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야 가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서민들 실업하는 거머리 떼들이에요. 이 거머리 떼들을 어떻게 놔둘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걸 보면서 회사 처음 이름 나올 때부터 개선 프로젝트라고 나는 그래 생각을 했어요. 회사 이름부터. 그래서 이거는 철저히 파헤쳐가지고 전부 환수해야 돼. 공공의 환수를. 어떻게 그 수천억을 고물이 떼들한테 줄 수 있습니까? 철저히 해서 이 입금을 환수를 해. 그냥 둘 수 없는 거예요. 전부 서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그런 돈들을 이렇게 해먹고 태연하게 해명도 안 하고. 근데 1원 안 받았다고 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참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데 통장에 1원도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보고 그런 돈을 통장에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아마 이 사건의 출발은 여 투자한 100% 회사의 소유주라는 사람이 자기 입금을 담보로 회사로부터 400억을 먼저 빼내갔어요. 400억을 빼내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그게 아마 조사를 해보면 그 돈 흘러간 돈의 출처가 나는 의심을 합니다. 그것부터 봐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하천대유에 또는 뭐 천안공인에 관련됐던 이 모든 관련자들 조사해서 부당이익금, 부당이득금 이거는 전부 국고로 환수를 해야 될 것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표님, 네. 선거까지 다섯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특검을 시작을 하면 3, 4개월 내 이제 진상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의외로 이 사건 복잡하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400억이 출처하고 그 400억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그것만 밝히면 사건 해결하기도 굉장히 쉬워질 것이에요. 이 사건 언론에 각종 보도되는 걸 보면 복잡하게 나오는데 의외로 단순합니다.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주도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천대유나 천하동인에 특혜를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세 번째 작업은 최종이지. 사건 간명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97년도 DJ 비자금 사건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97년도 DJ 비자금 사건에 대선 앞두고 터진 것은 그거는 정치인들한테 공천응금을 모은 그 당시에 본인주의 정권 시절에 야당 탄압이 워낙 심하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공천응금이나 그래 모아가지고 한 그런 돈이지 이거는 서민들 돈입니다. 서민들 돈. 서민들도 피를 빠는 이런 돈이고 97년도 DJ 비자금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틀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도 차단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가 이런 식으로 대응한 거네. 자기 일은 안 받았다. 자기 통장에는 돈이 안 들어왔을지 모르지.
마크네 대통령이 구속되고 30년 뭐 20몇 년 구형받을 때 단독 1회라도 마크네 대통령한테 간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식의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지금 뭐 호남 경선만 넘기고 보자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예. 예. 판교도 시장, 저기 이재명 시장이 개발하고 분양을 한 걸로 아는데 판교에도 좀 이런 비슷한 일이 있을 것 같고 판교에는 10년 공공임대 아파트가 6천 가구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마지막 분양 단계거든요.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 3천여 가구가 분양금에 대해서 저기 부당하다고 소송 중입니다. 그거 그쪽에 대해서도 좀 부조리가 있다고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경남 지사할 때 네. 부영주택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을 하는데 분양권 산정에 통리가 있었다. 그래서 경남 지사할 때 소송 대행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소송 대행을 해가지고 그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판례가 나와 있는데 그 당시에 경남의 김해 지역에 부영주택이 지어가지고 분양 전환한 그 임대 아파트 매수한 사람들이 가구당 그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돌려받은 그 사건이 있고 거기에 관한 판례를 지금 대법원에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예. 자, 질문 없죠? 이재명 후보가 관련된 거 있으면 사퇴하겠다, 대선 후보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감옥 가야지 무슨 사퇴인데. 그게 사퇴할 일이요? 그건 감옥 가는 일이지. 그게 왜 사퇴로 끝납니까? 그건 사퇴가 아니죠. 감옥 가는 일이지. 허욕이 불러온 엄청난 비행기 사고. 사퇴 여부가 문제가 아니고 관련에 대해서 뭐 감옥 가요. 옳소 옳소 옳소. 좋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거로 이제 명을 다한가? 아직 모르죠. 워낙 뻔뻔하니까. 잘 받았다. 고맙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감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추석 잘 나와주셔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